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새는 짹짹 울고요. 하늘은 새파랗고요.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저 멀리 산도 잘 보이고요. 저기 감나무는요. 비 맞고 물을 잘 먹어갔고요. 참기름 바른 듯이 아주 파리가 앉으면 쪼르륵 미끄러지겠어요. 엄청 반들반들거려요. 네. 참새가 한 마리 저기 와서 쪽 안대가 짹짹하고 있네요. 아이, 자석 참 예쁘네. 한단 이제 5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5월 마지막 날. 내일은 6월 1일이죠. 6월 1일인데 이제 슬슬 장마 대비도 해야 될 건데 조금 걱정이긴 하죠. 제발 무사하게 지나가 주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는데 모르죠. 그죠? 작년에는 그래도 물은 별로 없이 잘 지나갔는데 올해도 그래주기. 작년에 깍지 피해를 엄청나게 봤다. 다태기 유태기였다가 농띵이 집부리다가 지가 무슨 다태기 유태기라고 아이고 까불다가 농띠 부리다가요. 물도 안 주고 원래 여름에도 저는 물을 주거든요. 완전히 단수는 안 하고 살짝 한두 바퀴 들어서 주는데 뭐 한다고 다태기 유태기 왔다고 한 달을 쳐다도 안 봐거든. 그 뜨거운 여름에요. 그랬더니요. 애들이 자꾸 비실비실 그래서 뽑아봤더니 시상에 큰 대품 창들은요, 뿌리 쪽에 가루깍지가 뽀얗게 앉아갖고, 이큰 창들은 이렇게 크면요, 요건 그래도 물이 들어가겠다, 열로 들어가겠는데, 하나가 이렇게 커버리면, 소독을 한다고, 약재 방제를 한다고 해도 밑에 잘안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통에다가 약재물을 타갖고 살짝 퍼뜩 담갔다 꺼내는 게훨 빠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이 아이가 막 물을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이 돌멩이가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막 먹지는 않고 물길이 있긴 해쑥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약재 방제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작년에 다태기 유태기 왔다고 농띠 부리다가 깍지 겁나 와갖고요. 원래는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잖아요. 소금 좀 했어요, 소금. 다육이가, 자구가 너무 많다고 해서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 팅크벨이요, 2,000원 하나짜리가요. 얼마나 자구를 많이 놨더니 바닥이 안 보였었거든요. 완전히 덮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요. 떼냈는데 자구를요, 한 주먹을 떼냈어요, 한 주먹을. 한 10개 때렸네. 한 주먹이라고 하면 또 쇼츠에 올려놓은 거 보신 분들이 에라이 거짓말도 잘하네. 지랄하네. 이러겠다. 그한 주먹은 안 되고 한열몇 개는 떼냈어요. 떼내고요. 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거 아르제거든요. 요거 아르제가 빡빡하게 속이 안 보이게 입장이 그랬어요. 예, 작년에 9,000원 주고 사갖고, 아니다, 이름 보면가, 샀는데, 너무 빡빡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바람이 안 통하면 밑에 아랫입장에 물 차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 바람길을 둘러고 꺼내서 아랫입장을 좀 따내고요. 속에 자구 힘못 쓰고 있는 자구도 떼내버리고요. 그래서 여기 목대가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무처럼 목대가 되고, 장마가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다져지겠죠. 그래서 할 거고요. 우리가 철화를 하엽되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손가락을 살, 양쪽 손을 살 집어 넣어가지고요. 입장 밑에 있는 하엽을 두두두두 막 밀었어요. 밀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만요. 여기 컴퓨터 청소기 에어건인데요. 요거를 물 틀어주거든요. 제가요. 물 틀어놓은 건데, 요걸로 손가락 넣어서 뜯어놓고서는 요걸로 확 불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다 불어냈거든요. 불어냈더니요. 보실래요? 짜잔!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불어냈답니다. 그래서 철화들도요 너무 입장이 철화는 물을 많이 주면 또 입장이 많이 풀리기도 하는데 여기 생얼도 많죠. 저는 생얼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빡빡하게 있어서 속이 하나씩 힘 무서운 애들은요, 솎아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키워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빡빡하게. 다육이는 첫째도 통풍, 둘째도 통풍, 셋째는 햇빛 이러는데, 너무 빡빡하게 있으면요, 바람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습이 조금만 가도 그거, 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 때문에, 물음이 왔어. 물음이 온 걸 또 속에서 왔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다 보면은 변지서, 전체 아이를 다 잃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조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그런 아이들 정리를 해주려고요. 하다가 또 틈나면 하고, 틈나면 하고, 또 놀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하고, 그냥 막 하고 싶으면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얘기를 한 매년 키우다 보니까, 막 하나씩 가는 놈은, 아이고, 그래, 가라.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는, 처음 초보자 때는 이 입장 하나도 얼마나 아깝던지요. 떨어지면, 아이고, 아까워, 아까워. 근데 지금은 하나쯤 가면, 아이, 그래, 가라. 놀 데도 없는데, 다 여기는 또 사고 싶은데, 또 한 놈 가면 또 두 놈 오겠지. 두 놈 가면 세 놈 오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여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아이들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느라고 저 떠들썩 합니다. 저 때가 참 좋은 때인데, 난 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저 때가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저 때는 또 저 나름의 힘듦이 있죠. 아, 예쁘다. 푸시케, 예쁘다. 버건디 펄, 검. 버건디 펄, 검. 예쁘죠? 정말 예쁘죠? 아, 요번에 비 맞고 요 핑크 베리아도 참 멋있네요. 많이 핑크 베리 모습하고 조나단 모습이 그것도 보면 좀 비슷한 것도 같는데 조나단이 저 뒤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있잖아요. 하엽 정리해야 되고요. 물은 조금씩 지금까지 주는 거와는 좀 반 정도로 줄이고 또 하엽은 싹 떼고 꽃대까지 제거해야 됩니다. 꽃대까지 안 제거하면 운 좋으면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꽃대 제거 안 해도 무럼도 안 하고 잘 있던데 하는데 근데 비도 안 맞추고 이러면 꽃대 제거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장마가 들다 보면 습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꽃대가 그 속에서 썩으면 재수 없으면 목대 무럼으로 가요. 그래서 제거를 하는 거고요. 제거할 때는 깔끔히 해주셔야 되고요. 어제 저는 지금 요 입장 여봐요, 여봐요. 깔끔하던 게 업장이 어저께 보니까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방지를 했어요. 어제 저녁 때. 살충제하고 응애, 깍지 응애, 되는 거하고 살균제하고 같이 다 어저께 방제를 싹 했어요. 방제를 싹 했는데 장마하고 습지면 곰팡이 분들 피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심할 때가 돼서 요새 올 봄 들어서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래서 방제를 사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물 주는 것도 물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해그름에 해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해 넘어가기 전에 하면 한 5시 이후에쯤 하면 화상 입을 일도 없고 또 틀어주지 않아도 밤에 바람으로 싹 다 말라버리는데 만약에 물을 아침에 한다든가 약을 아침에 한다면은 미처 못 틀어줬는고 내가 출근을 했는데 해가 쫙 났다 하면 요 입장 가운데서 물이 있으면요 돋보기 현상으로 바로 화상 직격탄인데 모르고 아이고 약해 입었다 약해 입었다 하죠. 약해보다는 화상이 직격탄으로나 당하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도 해그름에 물도 해그름에 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러면 밤새 싹 말라서 아침에 안녕 하고 예쁘게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 너무너무 좋은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5월의 끝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6월도 행복하게 시작해서 행복하게 끝나가길 바랄게요. 여러분 장마 대비를 이제 서서히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